심아, 너 이제 TV 나올 거야. 봐봐, 저기. 나와. 오빠 머리 내가 좀 잘라줄까? 아니. 아니, 이 끝에만. 괜찮아. 아니, 내가 잘라줄게. 휠이야. 아니. 아니야. 머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. 이미? 이미야? 이미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수민은 어디 갔어? 이미 일로 와봐. 들었어. 우리 미미 세수 좀 시켜야겠다. TV 나오기 전에. 모카. 모카. 모카야. 모카. 모카. 심심아. 코를. 오빠 일로 와봐. 가까이 와봐. 화면 얼굴에 이 각도로 잡으면 잘생기게 나오는 건가? 이런 카메라가 나왔네 요즘은.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나와? 봐봐. 너 나오지? 잠깐만. 봐봐. 근데 화장을 못하니까 집이라 괜찮아? 어, 예쁘다. 내 좁쌀이들은? 미미도 나왔어. 내 좁쌀이들 괜찮아? 귀엽다. 이 친구장 좁쌀이들. 그래, 이제는 인정해주고 있어. 옛날에 가리려고 했지만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. 오빠의 얼굴 내가 상태 체크해줄게. 봐봐. 완전히... 아, 가만 있어봐. 어? 잘생겼는데? 됐어? 이 정도면 충분해. 어, 이각이 좋대, 이각이. 어, 이 각이 괜찮네. 우리 손 잡을까요?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. 좋나 봐요. 우리 동네 가요. 편한 미소를 지으세요. 엄마, 또 엄마.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 차 한잔 마실래? 응. 아빠, 근데 하늘 장난 아니야. 어떻게 저러지? 오빠, 오빠야죠. 내 마음에서는 별거죠. 생차 맛있어. 난 참나. 어. 그거 좀 연하게. 아이고. 이제 민박 뒤에 손님들 오면 차 주면 되겠다. 그치. 엄청 신청자가 많다고 하던데 어, 몇 명이라고 했지 아까? 아까 15,000명? 15,000명? 무슨 30명 뽑으면은 500대 1인데? 500대 1. 여기 진짜 궁금하고 막 그랬었나 보다. 여기 집이, 그치? 우리가 하도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. 그니까. 아예 이김에 그냥 사람들의 궁금증을 딱 풀어주면 막 와서 촌놈 놀러 그런 거가 오히려 줄지 않을까? 줄었으면 좋겠지. 늘어날 거 같아. 늘 수도 있어. 우리 이사 갔다는 소문이 엄청 나가지고 그동안 잠잠했었는데 무슨 기사도 났어가지고 이사 갔다고. 맞아. 사람들 다 믿는 거 같아. 그렇지. 나도 옛날 그랬어. 나도 그랬어. 지금 근데 날씨가 진짜 좋을 때라서 너무 좋다.
오면 서핑도 할 수 있고 서핑 강습 받을 수 있지. 그치. 요리 강습도 받을 요가. 수 있어. 요가는 뭐 네가 해주면 되니까 요가하고. 재밌을 것 같긴 해. 그래? 뭐 어떤 점이 재밌을 것 같은데? 잘 모르는 우리와 좀 그냥 좀 다른 생활 하시는 분들이랑 또 얘기도 할 수 있고. 보통 서울이나 이제 도시에서 많이 오실 거 아니야. 그래서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심심함을 느끼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아침 7시 5분 오늘도 잘 너를 만나러 간다. 힘차게 페달을 밟고 으쌰 언덕길 조금 더 힘을 내. 등산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유롭게 그냥 편하게 말 그대로 휴식 취하게끔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싶어요. 바다 위주로 걸어 다니고 싶어요. 성산에 출근 가서 소원 빌기. 해안 도로도 그냥 아니라 자전거든 차든 타고 싶어요. 좀 사람들이 많이 갔지 않은 곳 산책하면서 길을 걸어보고 마당이나 평상 같은 거 있잖아. 별 좀 쏟아지는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아 얘기 말씀 들었어? 뭐? 아까 우리 한 얘기. 오늘 농담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갔다 오는데 이거 다 붙여놨더라고요 지금. 오빠가 농담을 다 키로 받아들였냐면 학기라고 하려고 한다고 했거든요. 네. 저희는 한 1,000명 정도를 만났고 그중에 이제 우선은 몇 명 정도 추렸어요? 그분들의 인원을 언니한테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모르시고 그냥 그래도 갈 수 있는 인원이긴 해요. 네네. 그래서 근데 몇 명이 오는 건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뭐 민박집 주인도 알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맞아요. 거기 신청한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걸 연결해주는 느낌으로 저희는 중개인 역할만 예약 사이트 같은 느낌이에요. 저희는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왜 이렇게 잡동사리가 많아? 여기도 이거 봐 혈이야.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? 애들이 물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 같은데. 애들이 물어가지고 이걸 좀 정리를 하면 돼. 아니 기다려봐 지금 거기 저 컨텐츠 좀 받을까 봐. 저 주인 어떻게 갔지? 이렇게 뭐 애니멀 라이프 하겠다고 다 벌고 해도 누가 이렇게 뭐 많아? 그러게 말이다. 진짜 그냥 절간처럼 다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살고 싶은데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. 왜? 오빠가 하나씩 자꾸 주워 모으니까. 그게 나야. 좀 비우고 살펴. 비우고. 야 이거 버린다. 그거 버리면 안 돼. 그거 세트야, 그렇게. 비워. 오빠가 비워, 시리 봐봐. 이게 뭐야, 이거 쌓여있는 거, 이거 다 뭐야? 야, 그거 다. 야. 테이프는 듣지도 않으면서. 테이프 플레이어도 없잖아.
이씨 에릭 크래프트인데? 에릭 크래프트인데 뭐 들을 수가 없는데 이건 뒷모를 에릭 크래프트 들을 수가 없는데 내 선생님이야 그거 어디 갔지?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다 오픈이 돼 있어? 어 저기 있다 어? 아 네가 그렇게 해달랐네 이 뭐지? 이런 거를 여다지로 했으면 안 보이잖아 아 네가 다 그렇게 해달랐네 근데 너무 오픈마인드였나 봐 화장실 문도 안 달고 화장실 문을 왜 안 달자고 그랬어? 아니 오빠랑 나 둘이 살 건데 굳이 뭐 가릴 필요 있어? 둘이 살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소리는 어떡하고 아니 부부끼리 뭐 다 듣고 하는 거지 뭐 뭐 숨기려고 거 있어? 한잔 마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나는 왼손을 쭉 뻗어서 비어 문박집 한 보람이 있구만 이것 때문에 어. 거기 살짝 찢을까 가위로? 잠깐만 뭐 여기도 이렇게 커튼 치니까 나름 아늑하다 오자마자 짐 풀고 있다가 나가지 않을까? 이거 방어 정보. 아 이거 방어예요? 응. 지금 방어가 있어요? 아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? 야, 이건 너무 개방형 화장실인데. 왜? 이게 무슨 짓인데? 여기 다 보이는 거 아이가? 우리 집은 참 민박하기 나쁜 집인 것 같아. 근데 오빠, 우리가 제일 불편하고 막 싫게 생각했던 게 집에 막 사람들 찾아오는 거였잖아. 근데 어쩌다 완전 집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하게 됐잖아. 왜 오빠는 한다고 한 거야? 아니 나는 그거에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하는 거랑 그거랑은 다른 얘기지. 근데 어차피 이런 컨셉에 방송을 하겠다. 그 생각을 했으면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지 어디서 빌려가서 해봐 우리 걔들은 어떡할 거야? 우리는 걔들하고 같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걔들 없이 오지만 우리 깔끔한데 해가지고 하는 것도 어색하고 어쨌든 아예 생전 모르는 사람이랑 먹고 자고를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 이번을 계기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방법? 방법을 좀 배우면 좋겠다. 친구 아닌 사람과 친구 되는 법? 대군들, 청소를 시작합시다. 이리 와. 직원 회의가 필요할 것 같아. 내 밑으로 해찬 모여. 알았어. 청소를 해볼까? 여기는 사장님, 이상순 사장님이고 오빠, 생선 굽게 불 좀 켜줄 수 있어? 장작 펴는 로망이 있더라고
고기들을 많이 드셨나 봐. 설거지 대주세요. 우리 스텝이 할 거예요. 제가 씻어드릴게요. 아니, 제가 할게요. 이거 제가, 저 이거 하러 온 건데. 아니. 진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. 아니에요. 오빠 누가 왔는데? 오픈 것 같다고 오셨어. 오렌지 조금 오빠. 오 너무 신기해요. 우와. 전체로 호흡을 해보세요. 상이 다 풀어놔. 운전을 따라간다. 하도마 부장가스, 아도무 카다. 부장가스, 나타나서나, 파당구시타다 놀아서. 수면 빨리 풀어놔, 파당구시타다 놀아서나, 안 따라간다. 발을 들어 뻗어 올리면서. 초 들어올려, 아까처럼. 발목 잡고, 발을 들어 뻗어야 돼. 가슴을 쫙 펴야지. 팔 핑핑하게 늘어나고, 버텨 여기 있어. 오케이. 좋아. 오늘 여기까지. 구하나, 모카야, 엄마 왔다, 엄마. 구하나, 아야야야야. 거실아, 아야야야야. 석삼아, 아야야야야. 딱 맞춰서 왔구만. 고시리. 이리 와. 뭐 했자? 준디마. 가자. 이리 와. 고시라. 밥 먹자. 혜리야. 응? 밥 먹자. 밥 했어? 어. 뭐 했어? 김치찌개. 빨리 와. 오늘 애들 털 밀어야 되겠어. 너 들어와. 민희야, 넌 왜 엄마 가방에 간다. 누워있는 거야, 도대체? 응? 밥을 했어? 밥이 없었잖아. 밥했지. 밥하고 김치찌개하고.
오빠 잘 안 하던 거 했네? 원래 내가 하는, 내가 갔다 와서 원래 내가 밥을 하는데 오늘 오빠가 오랜만에 밥을 했네? 촬영하니까. 재료랑 이런 거 어디 있는지 알았어? 아유, 찾느라 고생했어. 그치? 나한테 물어보지. 나도 모르는데. 있잖아. 우리 오늘 뭐 해야 되지? 뭐 할 일이 많지 않아? 오늘 장도 보고 상담도 좀 받고. 앞 민박이라고 했나? 애들 털도 깎아야 돼. 애들 털을 먼저 깎고 나갈까? 밥을 먹고? 난 낮잠만 한숨 자야 되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. 운전하고 오는데 엄청. 시간이 되나? 내가 하늘 잘 동안 오빠가 털을 깎고 있으면 되겠다. 냉장고 정리 좀 해야 되겠다. 뭐 의자를 몇 개 더 빌려오든지 해야 될 것 같지. 여기도 한번 정리해야 돼. 너무 많지 뭐가. 다 우리 쓰는 것도 아니잖아. 그래. 너무 많다 여기. 계란을 다 됐어? 나 밥 좀만 줘, 오빠. 잘 먹겠습니다. 이미 안 먹으려고. 그래. 맛있다. 요새는 다 이렇게 촬영하는구나. 난 맨날 내가 할 때만 해도 막 사람들이 직접 들어와서 다 찍었는데. 그때 너 뭐야? 패터 타고 이럴 때 이런 거 할 때 다 그냥 들어와서 찍었잖아. 어머님이 오빠 머리 좀 자르라고 하던데 방송 나간다고? 내가 잘라줄까? 끝에만? 끝에만 티 안 나게. 어머님 그게 걱정인 거지. 아들이 TV에 잘 나오길 바라며. 우리 엄마 아빠는 연락 없던데. 내가 왜 전화했는데. 모르시던데. 엄마가 몰라? 촬영 때문에 서울에 못 올라간다고 그랬더니 촬영을 해? 역시. 사실 밤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. 너무 어색해. 아니 집에 들어갔잖아. 계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잊혀버리겠어. 야 가만히 있어 그냥. 얘기하지 말고. 아 너무 오랜만에 이런 거 해나봐. 아우. 야 너 프로페셔널 왜 그래? 너무 어색하다. 나는 너만 믿고 하고 있는 중인데. 난 어떻겠어? 밥 숨어서 먹자 이제 앞으로. 여기는 안 될 것 같아. 여기 이 장소에 지금 카메라가 몇 대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내가 예능을 많이 했잖아. 그래가지고 약간 카메라가 있으면은 뭔가 해야 된다. 막 사명감 있지. 그게 나의 문제지. 하려고 하지 마. 아, 잊어버려야 돼, 저 카메라를. 손님도 오면 꽃 목걸이 뭐 그런 거 할까? 혜리야. 어? 뭘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. 그거야? 귀엽게 생겼다. 근데 이게 세일해서. 아 이게 테이블이야? 테이블이고. 이걸 뒤집어. 의자 되게 귀엽다. 냉커피 한잔 마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? 그래? 여기다 뭘 천을 깔까?
천이 있어? 천이 있어? 이천이! 천이한테 전화. 이천이! 유머한 거야, 지금? 야,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? 뭘 하려고 하지 마. 천이. 어떤 분들이 오실라나? 애기도 올라나? 애기 오면 걔들 때문에. 그거 써놔야 될 것 같아, 오빠. 개조심.